안녕하세요. 런던 퀴즈 이진서입니다. 목프로기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침 6시가 좀 지났고요. 지금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가고 있는데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한종철 관장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백승환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바꾸셨어요. 백수환. 유튜브 백수환. 성이 백이고 이름이 수한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던데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아침이라서 좀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먼 곳 가는데 잠시 후 그곳에서 제가 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 로드비게입니다. 오늘 백수환이 1위 로드비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커피 사러 잠깐 휴게소 왔습니다. 커피가 문을 열었나? 오늘 대장정. 왜 내가 이러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루 저게 대장정이죠. 그거 써 그렇게 하루 1000km 대장정. 그거 재밌네. 커피를 샀습니다. 야, 상태가 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따뜻합니다 지금. 전남 곡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곡성. 예. 와, 지금 무려 5시간이 뭐예요? 지금 거의 6시간. 곡성으로 목불로 가는 건가요? 저의 고성으로 지금 에피소드 고성이 아니라 3번. 곡성. 곡성. 곡성으로 곡성으로 곡 한 곡. 곡 한 곡이 무슨 말이야? 곡성으로 한 곡 뽑으러 갑니다 지금. 예. 곡성이는 그 영화. 예. 곡성의 그 곡성인가요? 네, 영화 그 곡성의 곡성이고, 사실 그 영화에서는 약간 좀 굉장히 좀 무섭게 나오긴 했는데 그런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무튼 저희 지금 곡성으로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곡성 섬진강으로 가는 거죠? 곡성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자, 저희는 곡성으로 갑니다. 네, 지금 여기 침실 습지입니다. 여기 굉장히 다리가 엄청나게 예쁘네요. 저 밑에 조금 내려가면 이제 있거든요. 쇠로 된 다리인데 굉장히 이뻐요.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쫄 흐르는데 그 물소리를 한번 목풀기로 뚫어보겠습니다. 이야. 옛날에 폭포 밑에서 그 판소리 하는 사람이 드금하는 거랑 같은 똑같은 거네요. 그런 거잖아. 드금이요? 어. 브르르 그걸로 한번 푸시죠 가면서. 궁금한데 이거는 무슨 목풀기인가요? 아, 이거는요. 성대의 위치를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리 길만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이제 발성입니다. 쪼아서 내는 소리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나도 하겠는데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면은 이제 상당히 가장 무리 없는 소리가 나오는 상태가 되죠. 네, 제가 오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엇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엇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
빛조차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제가 오늘 찍을 장소로 왔는데 야 물 보이세요? 이 지금 이 물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조용한 노래는 안 되겠는데? 좀 좀 질러야겠는데요? 여기 야 여기 지금 너무 크다. 이 물소리 뚫어야 돼. 제가 오늘 목을 곡은 이런 남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남자. 네. 널 사랑하기에 많이 모자랐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Oh no. 떠나가는 뒷모습만 내 맘속에 간직할게. 그래도 나 조금은 기억해줘. Oh yeah. 나 그런 남자였다고. 한때 너를 지켜준 사람. 가끔씩은 생각나는 사람. 그런 남자이면 돼. 참 바보였다고. 돌아서면 눈물 흘리는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 못한 바보였다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런 우연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강보러 오신 분들이 네. 많이 계시네요. 알아보고 저 광팬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진짜. 네. 네 저희 지금 목 풀기 마치고 곡성에서 이제 저녁 공연이 있어서 공연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부산에서 하루 1박을 합니다. 축구 한일전 하고 있습니다. 1대1이고 무슨 뭐 재밌는 사건이 오나 있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아! 백수아님 구독자 드디어 1000명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정말 1000명이 달성하기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예.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0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1000명을 달성하셨. 저희는 이제 축구 보면서 남해고속도로 타고 이제 부산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메달 꼭 기원하고 지금 어디 살지 모르겠지만 다음 목풀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목성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네, 저희 가서 얼른 좀 취침하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풀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